자, 이번에는 소고양이 자세를 통해서 손목을 움직일 수 있는 전완근 스트레칭 자세들을 함께 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포즈로 준비해 보실게요. 자, 양손바닥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발등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테이블 포즈에서 준비하신 다음에 오른쪽 손목을 그대로 뒤집어서 손등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양쪽 손가락을 쫙 펼쳐서 오른쪽 손등과 손톱을 바닥으로 꾹 누르는 느낌을 계속 기억하시고 진행해 보실게요. 자, 마시면서 소자세로 갑니다. 요추를 아래로 내리고요. 흉추를 쭉 늘리고 턱을 하늘로 소자세입니다. 자, 이때 오른쪽 손목 그리고 손톱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로 가실 때 몸을 쭉 위로 올리시면서 오른쪽 손목을 최대한 바닥으로 꾹 누릅니다. 마시고 다시 소자세로 하늘 바라보고 내쉬고 고양이로 갑니다. 마지막 마시고 오른쪽 손톱 바닥 쪽으로 내쉽니다. 고양이로 손목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자,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서 오른손을 그대로 바닥으로 돌려서 제자리 내려놓으세요. 손목이 약간 시큰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 왼손목 바로 갈게요. 왼쪽 손목 뒤집어서 손등을 바닥으로 양쪽 손목을 일직선으로 맞춰서 정렬을 꼭 맞춰주세요. 자, 소고양이 3회에 한 번 더 가십니다. 마시고 하늘 바라볼게요. 소자세. 내쉬고 고양이로 왼쪽 손목 바닥으로 누르고 마시고 손톱을 바닥으로 내쉽니다. 고양이 손목을 지그시 눌러주고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정면으로 돌아오셔서요. 왼손 뒤집어서 제자리로 내려놓고 뒤꿈치 한번 앉아보실게요. 손목에 아마 조금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손목을 두세 번 돌려서 살짝 풀어주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두 번째 자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요, 살짝 벌리실 거고요. 뒤꿈치는 붙이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으로 한번 일어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 뒤꿈치를 한번 세워볼까요? 그리고 그 위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자, 이제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깍지 껴서 손바닥을 하늘 위로 쭉 올려보실게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앞으로 보내셔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말아서 손바닥을 무릎보다 10cm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손목을 바닥으로 꾹 눌러서 손바닥이 뜨지 않게 만들어 보세요. 이때 손목이 뜨시는 분들은 손을 깍지를 푸셔서 그대로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진행을 하십니다. 저는 깍지를 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힘을 계속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골반을 살짝 앞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전방경사를 만드실 겁니다. 골반의 전방경사란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말하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골반의 전방경사를 일으켜서
앞으로 쭉 밀어내시고 척추를 하늘 위로 쭉 뻗는 느낌으로 하늘 바라보고 소자세로 갑니다. 자,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로 가볼게요. 등을 동글게 말면서 시선 배꼽 바라보시고 자, 가능하시면 얼굴이 팔뚝 사이로 쏙 들어오실 거예요. 손바닥으로 최대한 바닥을 밀어내고 마시고 다시 한번 소자세로 가볼까요? 골반의 전방경사 척추를 쭉 늘리세요. 하늘 바라보실게요. 내쉽니다. 고양이로 이때 포인트는 양손바닥으로 최대한 바닥을 밀어내면서 몸을 뒤쪽으로 보내세요. 시선 배꼽 바라보고 마시고 마지막 소자세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서 발등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깍지 풀어서 바깥쪽으로 한번 툭 털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전완근이 약간 느낌이 오시면서 찌릿찌릿한 느낌도 드실 거예요. 통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신 겁니다.